그동안 영상에서도 좀 자주 추천을 했었던 기초 꿀템 그리고 기초 추천템을 진짜 찐또배기로 효과 좀 제대로 봤다 하는 제품들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전부 다 비웠고요. 제가 살아있는 진짜 스포 왕이잖아요. 여드름 흉터, 트러블 흉터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화장품의 어성초 시장의 문을 열었다. 그냥 365일 중 364일 정도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건조해졌다고요? 피부가 쩍쩍 갈라진다라고요? 그러면 뭐냐고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오랜만에 스킨케어 추천템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은 야, 너 상반기에 진짜 잘 썼던 추천템 영상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아 진짜 ENFP라서 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좀 뒤늦게나마 이번 영상은 제가 그동안 좀 효과도 많이 보고 그동안 영상에서도 좀 자주 추천을 했었던 저의 기초 꿀템 그리고 기초 추천템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또 소개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그동안 좁쌀, 여드름 흉터, 수부지, 속건조 이런 거에 진짜 찐또배기로 효과 좀 제대로 봤다 하는 제품들을 좀 올영픽이나 올영 추천템으로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저만 효과 본 거 아니고요. 우리 몰랑이분도 효과 봤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나온 스킨케어만큼은 진짜 이름 걸고 자신있게 효과 봤다고 소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올영 추천템으로 진짜 잘 쓰는 화장솜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리밀리의 1/2 화장솜인데 제가 항상 올영에 가거나 올영 세일을 할 때마다 정말 두 팩씩 쟁여놓는 아이거든요. 항상 토너팩이나 기초 스킨케어를 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언니 화장솜 어디 거 써요? 화장솜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항상 필리밀리 씁니다, 여러분. 제가 올영에서 항상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올영 추천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무려 8개월 동안 브랜딩 원료 제조사도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세상 밖에 꺼낸 토너 패드가 있잖아요. 아드망의 베르가모 토너 패드, 모이스처 토너 패드가 이번에 올영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 박수 쳐. 너무 뿌듯해가지고 뿌듯해. 올영에 입점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전부 다 비웠고요. 이렇게 제가 토너 패드의 진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시중에 있는 그 어떤 토너 패드보다 정말 최고 스펙으로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두 패드 전부 다 280ml 대용량 토너를 진짜 한 방아지 넣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용량을 자랑을 하고요. 면도 국내에서 최대로 제작을 할 수 있는 80ml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양면 플랫면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엠보싱 면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를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한쪽 면으로는 일반 면이기 때문에 얼굴에 붙여놓고 토너 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번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랑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면은 이거 비건면인 거 아시죠? 이거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는 좀 수부지 전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 모공을 좀 타이트닝 조여줄 수 있는 특허 성분도 넣었고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을 넣었는데 이 성분 때문인지 실제로 많은 몰랑이분들이 좀 피부나 좁쌀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 이거 쓰고 나서 피부 진짜 좋아졌어요 라는 이런 후기가 진짜 찐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수부지, 피부가 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거 포어 클리어링을 추천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마린켈프를 요즘에 더 잘 쓰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은 피부가 좀 건조해서인지 좀 마린켈프가 조금 더 저의 찐이기는 한데 그래서 언니의 픽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좀 대답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침에는 초록이 써주고 저녁에는 파랑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써줘도 되고 수부지는 초록이, 속건조는 파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이건 피부 타입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성분부터 원료 그리고 스펙 하나 뭐 하나 놓칠 거 없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썼고 BM님도 정말 이거는 단가부터 원료까지 말도 안 되는 스펙이다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몰랑이분들이나 자사몰의 찐 후기 같은 거 보면 진짜 후기가 엄청 나거든요. 이번에 올영에 들어갔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올영에서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완전 왕 추천드립니다. 아, TMI가 하나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랑 요즘에 같이 살림을 일찍 합쳐가지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요거를
쓰다가 다른 토너 패드를 쓰면 그 역체감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 아드망을 쓸 때는 몰랐는데 다른 타사의 토너 패드를 써보니까 그 하향의 역체감이 너무 느껴진다고. 혹시라도 몰랑이분들 써보시는 분들은 진짜 자신있게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시는 거 왕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진짜 스포 왕이잖아요.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아드망에서 또 한 7, 8개월간의 찐으로 오랫동안 제품 개발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앰플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모이스처 부스팅 앰플에는 진짜 정제수를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았다고 하고, 혹시 그동안 앰플 좀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얘가 E사나 S사 느낌으로 진짜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진짜 찐으로 사골 12시간 우려낸 느낌의 30년 전통의 맛집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아 진짜 그 정도인가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 이건 진짜 그 정도라고, 얼굴 걸고 장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제 얼굴 걸어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혹시라도 앰플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진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 두 번째는 여드름 흉터에 진짜 찐으로 효과 본 제품을 알려드릴게요. 자, 올영픽 제품은요, 짜자잔, 나체 샌들라스카 연구 일랑일랑인데요. 아,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 외품으로 진짜 제가 12차? 2018년도부터 소개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소개를 안 한 적 없을 정도로 여드름 흉터, 트러블 흉터, 그리고 여드름이 짜고 난 뒤에 사용한 제품으로는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정말 이 외에 다른 제품을 써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진짜 찐이거든요. 노스카나겔이랑 비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저 노스카나겔도 써보고 다른 여드름 흉터 제품도 써봤는데 다른 제품도 써봤지만 그닥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저한테 가장 효과가 좋았고 저한테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은 진짜 나체 샌텔라스카 연구 일랑일랑인데요. 왜 좋아요? 왜 그렇게 좋아요? 언니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형감이 나체는 연고 제형도 아니고 약간의 로션 제형이고 효과가 진짜 빠를 뿐더러 여드름 위에 써도 되고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 써도 되고 여드름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드름 흉터 그리고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 트러블 케어에는 가장 이게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올영 안에도 입점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트러블, 뾰루지,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몰랑이분은 이렇게 파이거나 움푹 패인 흉터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재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재생이 궁금하신 분들은 피부과로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과가 정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츠 샌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좁쌀에 진짜 효과를 많이 본 스킨케어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N년차 정말 공병도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고 내돈내산도 했었던 제품인데요. 바로 헤이네이처입니다. 헤이네이처의 어성초인데요. 어성초 스킨이랑 앰플 화장품의 어성초 시장의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헤이네이처가 진짜 원조 맛집이잖아요. 스킨이랑 앰플 그리고 크림까지도 다양하게 출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스킨이랑 앰플을 가장 잘 쓰고 있어요. 이 스킨이랑 앰플도 그 산뜻 버전이랑 촉촉 버전 둘 다 있거든요. 산뜻 버전이랑 촉촉 버전이랑 뭐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어디에 효과가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산뜻 버전이랑 촉촉 버전이랑 전성분은 진짜 동일한데 촉촉 버전에 보습 성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좁쌀이요. 진짜 좁쌀에는 정답은 헤이네이처 어성초예요. 제가 한때 진짜 좁쌀도 많이 나고 트러블 도 많이 났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 또한 가장 좁쌀에 효과를 많이 본 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저만 효과를 봤다면 이렇게까지 칭찬을 안 했을 텐데 제 주변 지인 또한 효과를 너무 많이 본 제품이다 보니까 올영에서 그냥 헤이네이처는 꼭 사라고 영업을 하고 싶어요. 산뜻 버전은 봄, 여름철에 추천을 하고요. 이거 촉촉 버전은 가을, 겨울철에 추천을 하니까 이렇게 계절별에 따라서 사용을 해줘도 괜찮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수부지나 지성 피부는 산뜻 버전 그리고 건성이나 속 건조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촉촉 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얼마 전에 올리브영 세일에서 새로 구매한 제품도 소개를 할 텐데요. 얘는 구달의 청귤빛다시 잡티케어 세럼입니다. 제가 요즘에 예비신부이고 요즘에 케어를 받고 싶은데 케어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미백 제품이나 잡티케어 제품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요. 제가 구달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얘는 약간 그 비하인드 TMI가 있어요. 좀 들어주시면
드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오페 리얼 비타민C 앰플 요거 진짜 잘 써가지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요거를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제가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C 30 요거까지 가버렸어요. 얘 쓰고 나서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약간 울긋불긋 했었다가 지금 약간 돌아오는 중인데 제가 비타민C의 그 함량을 높이게 되면 피부가 확 올라오고 뒤집어지고 비타민C 함량을 조금 낮추고 유도체 위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청귤 비타C 잡티케어 이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안전한 애는 얘더라고요. 얘가 저의 피부에 가장 무난하고 트러블도 안 나고 잡티케어도 괜찮아가지고 미백에도 괜찮아가지고 괜히 욕심내가지고 비타민 30까지 올라가가지고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시 얘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얘 괜찮아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아무튼 정말 올영템으로는 요거 잘 쓰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요것도 항상 잘 쓰고 있죠. 넘버즈인 결광가득 에센스 토너.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짧게만 소개할게요. 피부톤, 피부결, 속건조, 뭐 윤광, 속광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그냥 토너 중에서는 저는 그냥 요거 그냥 365일 중 364일 정도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토너 중에서 진짜 끊을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약간 지금의 톤을 만들어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뭔가 잡티 쪽은 아니에요. 피부 톤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니까 찐 피부톤, 속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올영에서 얘 항상 세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올영 세일템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 외에 TMI로 이거는 올영 꿀템은 아닌데 요즘 제가 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 가을 겨울철이 돌아왔다면 제가 에스티로더 갈색병 저렴이로 가을, 겨울, 봄 내내 영업을 했었던 꿀템 바로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건조해졌다고요? 환절기가 돌아왔다라고요? 피부가 쩍쩍 갈라진다라고요? 그러면 뭐냐고요? 이니스프리 블랙티요! 한산화 노화의 진심인 제가 또다시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꺼내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는 올영에 입점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어디였지? 그 아모레 몰에서 구매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의 저렴이로 제가 그렇게 영업을 많이 했는데 이거 쓰고 피부 좋아졌다라는 몰랑이 분들의 제가 찐 간증글도 몇 번이나 받아봤거든요. 준비 알레디 고 준비 중이고요. 이거 마스크팩 요 갈색병을 한 병 찐으로 더 농축시켜가지고 이렇게 팩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저녁마다 또 잘 쓰는 중이에요.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진짜 스킨케어 진심인 송아랑이 그동안 좁쌀, 여드름, 흉터, 트러블 케어 이런 거에 진짜 진심으로 효과 많이 봤다. 이건 진짜 찐이었다라고 하는 저의 스킨케어 꿀템을 뭔가 올영픽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 이제 올영에서 쇼핑할 때 고민 없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끝!